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제사장 가문으로 오랜 세월의 특권을 누렸던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의 특권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 스스로 저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재물을 짓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의 소유욕과 또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의 가문도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동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공의로 오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련도 도전도 경험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절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